안녕하세요. 이번의 셋은 컬러라이즈입니다. 로우 폴리 3D 모델의 대부분은 단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티에서 제작하는 에셋들이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에셋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에셋들을 구매하게 되면 다 되어 있지만 무기나 의상, 보석 등 자신만의 색깔로 변경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3D 모델 프로그램으로 해당 모델을 옮겨서 작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에셋은 에디터 상에서 바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색상뿐만 아니라 메탈릭과 에미션의 값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이나 금속류 모델에 좋은 표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난 뒤 사용하기 위해 먼저 해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스마이트 소프트, 컬러라이즈, 프리팹 폴더로 이동합니다. 컬러라이즈 매니저 프리팹이 하나 있으며 이것을 하이어라키 창에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미리 변경할 모델을 배치하였습니다. 컬러라이즈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먼저 해줘야 할 부분은 현재 프로젝트가 빌트인인지 URP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URP이기 때문에 URP를 선택하겠습니다. 변경하려는 모델을 드래그해서 레퍼런스에 추가합니다. 추가되면 오른쪽에 모델의 모양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색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솔리드와 패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색으로 하기 위해 솔리드를 선택하였습니다. 다음 에미션을 체크하게 되면 해당 색상을 발광 형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탈릭을 체크하게 되면 금속류의 재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 적용하기 위해 체크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오버라이드에 체크하면 기본 텍스처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새로 추가하기 때문에 새로 만드시는 거라면 체크 해제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 되었다면 Get Colors 버튼을 클릭하면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아래에 여러 가지가 나열되게 됩니다. 이제 여러 아이콘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아이콘은 색상을 변경하였을 때 다시 원래의 색상으로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선택하면 색상 옆으로 뭔가 추가됩니다. 오른쪽에 아이콘을 클릭하면 복사를 하는 것이며 다른 부위에서 왼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색상을 붙여넣기 합니다. 해당 아이콘을 선택하면 고급 기능이 추가되며 잠금 옆에 페인트 모양이 추가로 표시되게 됩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전체 선택 해제를 할 수 있으며 부위별로 체크하고 아래 추가 기능을 사용하게 된다면 체크한 부위만 색상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설정도 해당 부분만 재설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색상 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모델에 해당 부위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걸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다음 아이콘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부위별로 옮겨보면 모델에서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옮겨보면 처음과 같이 모델에 표시되게 됩니다. 해당 아이콘은 각 부위를 표시할 때 나타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하는 색상으로 표시되게 할 수 있으며 끌 수도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구분을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른쪽에 기본형으로 되어 있는데 각 부위별로 숫자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구분 지어주게 됩니다. 구분되었을 때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숫자로 구분 지어진 것들만 순차적으로 나열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각 부위별로 원하는 색상이 있다면 해당 색상을 클릭하고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에미션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부위에 해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에 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공통 설정이며 흰색으로 설정하면 아래 설정한 색 그대로 발광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인텐시티 값을 변경하여 얼마나 밝게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색에 따로 번지는 색상을 추가해야 한다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수정을 다하고 따로 수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다면 잠금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목록에서 사라지게 되며 다시 보려 한다면 눈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표시되게 됩니다. 메탈릭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부위에 해당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에 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수정하면 전체 수정이 되며 해당 부위별로 따로 설정할 것이라면 유즈 부분을 클릭하고 인디비주얼을 선택합니다. 그럼 아래 각 부위에 따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은 빛의 반사이며 왼쪽은 재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설정을 마쳤다면 머티리얼과 텍스처를 추출해야 합니다. 빌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오버라이드에 체크한다면 기존 것을 교체하게 됩니다. 새로 만들 것이라면 체크 해제된 상태로 둡니다. 아래 프리번트 세임은 다른 부위에서 하나의 색상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다시 편집을 하게 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걸 체크하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어떻게 정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완료되었다면 빌드 버튼을 클릭하면 머티리얼과 텍스처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폴더로 이동되며 잘 모르겠다면 스마이트 소프트 제너럴드 폴더에 있으니 거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변경한 모델을 확인해보면 변경된 머티리얼로 자동으로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컬러라이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에셋으로 색상을 바로 편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에셋의 프로 버전이 있는데 업그레이드 하는데 구매한 가격만큼의 할인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나와서 이번 세일에 제외되었지만 그래도 업그레이드 하려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부담이 되어 보이기는 합니다. 최적화하는 에셋도 같이 판매하는데 상관없다면 기본을 구매하시면 되지만 기능이 추가된 것을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프로를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